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끼가 있는 하시는 말씀 정말 경청하면서 추경 편성 협조 요청에 호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또 라인 사태가 지금 심각합니다. 또 원구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의 발언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훅 뭐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민주당 예방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 최소한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예, 원내대표 선출을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주일 먼저 선출이 되었죠. 네. 그래도 오늘 국힘당의 원내대표님과 수석께서 오신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넥타이 중에 가장 붉은 끼가 있는 하지만 파란색이 섞여 있는 예 보라색 넥타이를 했고요. 네. 전에 한번 원내대표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를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넥타이 색깔로 뭐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다 그래가지고 오늘 신경을 좀 썼습니다. 네. 수대표님도 마이크를 한번 눌러주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보다 약 일주일 먼저 선출되신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님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렇게 또 제가 인사드리러 왔는데 입구에서부터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느끼고 있었지만은 우리 박 대표님과 제가 20대, 21대, 이제 22대 이렇게 이제 3선으로 같이 활동을 해야 하고 또 지금까지도 출발을 국회 무대에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늘 평소에도 인품이 훌륭하시고 소통 능력이 탁월하시다 해서 늘 존경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켜보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서로 여야의 또 협상 대표로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주변 동료 의원님들로부터도 워낙 좋은 평을 많이 이 박 대표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지만은 근자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 우리 또 국회 보좌진들로부터 굉장히 같이 일하고 싶은 일하기 좋은 의원님으로 이런 또 평이 자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저 추경호와 또 같이 일하기 좋은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으시겠구나 하면서 기대도 크고 저 역시 우리 박 대표님 잘 모시고 소통하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그런 의회 정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원내대표 네, 당선을 축하를 드리고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희망을 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낄 텐데요. 우리 야당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지금 산적해 있는 현안을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저는 고향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경북 안동이 고향이면서 또 인천에서 나서 경북과 인천 두 군데의 고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원내대표님과 그 다음에 우리 배수성님께서 네, 경북과 인천을 또 대표하고 계셔서 아마 속 편하게 이야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동질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 말투를 들어보니까 고향 말투여서 무척 반갑고 또 우리 배준영 우리 수성님도 늘 인천 지역 내에서 당은 서로 다르지만 많이 소통했던 분이라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에 다른 당의 의원을 칭찬하고 추천하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때 안동에 있었던 김형동 의원이 저를 추천해 주셨고요. 저는 인천의 배준영 의원을 추천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여야가 국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데 최대한 협치하고 소통하는 게 참 중요하다. 현안을 풀어나가는 인식에 있어서는 방향에 있어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이 부분을 소통을 통해 가지고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 기대도 크고 또 한편으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 우리 당선자들께서 저를 원내대표로 뽑은 저 부족한 저를 원내대표로 뽑은 숨은 뜻이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박찬대 대표님께서 고향이 안동이고 그리고 경북이시고 하니까 추경호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대구 경북 출신 뽑아놓으면 소통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숨은 뜻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내 수석 배준영 의원을 수석으로 이렇게 뽑을 때도 우선 우리 박찬대 대표님 인천이니까 인천에서 정말 좋은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배준영 의원님 이렇게 특별히 모셔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협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선 소통할 수 있는 모양 채널이라서부터 시작을 하자. 이런 취지다. 같은 말씀을 역시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서 딱 간파를 하시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 보면은 제가 앞으로 하시는 말씀 정말 경청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은 잘 진행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이 오늘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본격적인 대화는 뭐 비공개를 통해서 하겠지만 뭐 시급한 현안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도 가장 경제에 밝으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님이 여당의 원내 사령탑을 맡은 것이 산적한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회복 지원 대책이 필요한데 집권 여당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제가 첫 번째 원내대표로서의 모두 발언에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 협조 요청에 호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추경호 우리 원내대표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 때문에 많이 지금 긴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총선 민심 수용 여부를 가르는 상징적인 사안이다. 그래서 국힘당이 대통령께 수용 건의하는 게 민심을 받드는 길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라인 사태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경제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관련 상임위를 즉시 열어서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원구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저의 발언도 우리 추경호 대표님의 발언도 서로 지금 강하게 발언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총선 민심을 받들어서 원구성이 원만하게 잘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비공개 때도 좀 더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공개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뭐 인사차 오늘 이렇게 상견례 자리로 온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뭐 갑자기 훅 들어오고 또 제가
북 뭐 제 견해를 이야기하고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대화를 못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화로 전부 저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을 좀 가지시죠 이제 네 뭐 되게 네 예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자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쪽으로 네 네 오늘 추경호 원내대표님께서 민주당 예방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일주일 간격 차이로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는데요. 산적해 있는 현안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눠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속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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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얘기를 나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만나는 횟수는 그보다 훨씬 더 자주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식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자.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예, 그런 취지의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예, 예, 오늘 감사합니다.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해주시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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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